저희 세트 미술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야, 기가 막히네. 탑 배우 섭외는 어떻게 됐나? 저희가 연락을 해봤는데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아직 섭외가 안 돼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섭외가 안 됐다고? 네. 이수근이가 탑 배우랑 친해요.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. 그래, 내 수근이랑 친해. 그럼 저희는 그렇게 알고 탑 배우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, 내 수근이랑 친해. 아니 진짜로 친해, 친해. 이수근이 탑 배우랑 친해. 나는 이수근이랑 친해. 너랑도 친해. 아, 예, 선생님. 아이고, 이수근 씨? 아, 그래, 그래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잘 지내셨어요? 아니, 다른 게 아니고, 내가 저 이번에 무비를 찍는데, 탑배우 한 명 어떻게. 탑배우요? 갑자기, 아, 제가요? 죄송한데, 선생님이 저랑 그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, 약간 좀 무례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, 선생님. 김백만이는 이제 정글에서 이렇게.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.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. 카드도 좋고 현찰도 좋고 있는 돈 다 갖다 써라.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봐요.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요. 가진 건 돈뿐이라 해줄 게 따로 없어. 그러니까 골라보세요.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.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. 진실을 말했어. 돈이에요, 나예요, 나예요, 돈이었군요. 나도 순정은 있다. 날 사랑했나요? 단 한 번만이라도. 돈이 아닌 나를 사랑했다면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. 뭐? 아유, 이따 지금. 아니, 안 오신다고? 아니, 그건 형님이 아시는 거죠? 아니, 나 이제 수근이가 연락이다 됐다 그랬어요. 이게 파트가 킬링 파트인데 어떡하지? 아니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는 머리를 한번 좀 모아봐요. 좋은 아이디어 나올 거야. 오늘 이거 어떻게든 찍어야 돼. 필요한 거 있으면 골라봐요.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봐요. 가진 건 돈뿐이라 해줄 게 따로 없어. 그러니까 골라보세요.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.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. 진실을 말해줘요. 돈이에요, 나예요, 나예요, 돈이었군요. 세상 참 어렵다. 나도 사랑할 줄 아는데.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넌 내 여잔 줄 알았어. 날 사랑했나요? 단 한 번만이라도. 돈이 아닌 나를 사랑했다면 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갖다 써라.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명분이 확실한 거야. 날 사랑한다고 잘난 척 하더니 이제와 헤어지자고. 오셨어요?